65세 정년될 때까지는 물고기가 강에서 살았는데 정년돼서 나와보니까 강을 떠나서 바다에 온 느낌이에요. 이제는 1년이 10년이에요. 한해 사는 것이 10년 사는 것만큼 소중해요. 더 좁아지지 않고 더 넓어졌죠. 1년이 그러니까 10년이니까. 내가 나보고 너 잘못 살았다 생각 안 해요. 그래.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저도 굉장히 뵙고 싶었던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다들 이제 모든 한국인들의 관심입니다. 김현석 교수님을 만나면 그 얘기예요. 야, 교수님 몇살 되세요? 어떻게 되셨냐, 연세가. 102, 그럼 대박, 그러다가 103, 그럼 와우, 그러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00?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수님 모시고, 우리 안 살아보면 죽어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100세까지 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야말로 100년의 지혜입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셨어요. 지금 이제 벌써 완전히 105세세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오래 살거 예측하셨어요? 예? 어렸을 때는 50까지 살수 있을까 그랬고요. 50, 50? 이제 그다음에는 65세 정년까지 살수 있을까 했다가요. 그다음에 자꾸 오래 살니까 90까지 살수 있을까 그랬다가요. 계속 늘어났구나. 100세가 되고 나니까요. 더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100세 사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교수님께 제일 먼저 궁금해하고 여쭤보고 싶은 게 일에 관련된 거, 일하는 거. 왜 사실은 요즘에 은퇴했어? 그러면 60에서 65세잖아요. 그러면 다 너무 좋아하는 거, 일을 안 해서. 나일안 해서, 일안 하고 싶어. 일하기 싫어. 그래서 정년, 은퇴의 최고의 가치를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두잖아요. 근데 교수님은 정반대로. 그래요. 이 책을 보니까 65세 이후에 진짜, 나 진짜 일한다! 그러고 좋아서 말하셨어요. 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진짜? 65세 정년이 되니까 이제는 사회 공간이 없어지니까 좁게 시작했다가 넓게 살았다가 정년되니 다시 좁아져서 가정으로 돌아갔죠. 그쵸, 예. 근데 내 경우는 그건 아니고 쭉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하다가 정년이 돼서 넓어지고서 사회로 가니까 더 넓어졌어요. 더 예,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느끼는 게 민구환이 정년될 때까지는 물고기가 강에서 살았는데 정년돼서 나와보니까 강을 떠나서 바다에 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힘껏 넓어진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90대였을 때 늙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늙었어요, 90은. 근데, 친구들도 다 세상 떠나고 밖에 나가도 뭐90 넘어서 일하는 사람도 없고 없죠. 그래서 나도 이젠 늙었구나 말이죠. 90대서야 아셨어, 늙은 거. 나도 늙었구나 해서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다시 좁아지게 하려고.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할까요? 이젠 아름답게 늙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늙었는데 그 마무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주어진 일을 다 끝내면 마무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끝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한 가지 끝나면 또 생기고요. 또 끝내면 다른 일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요거 끝내자, 요거 끝내자 하니까 95세까지 마무리가 안 돼서 95세. 갔다니까. 95세 가니까 하나는 끝났는데 그미고하니 신체는 끝나요. 아, 예, 육체, 몸은 신체적인 거. 끝났는데 정신 안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그런데 내 몸을 내 정신이 내가 내 몸을 얻고 가자 이제 내 정신 내 몸을 얻고 갈 얻고 때까지 가자. 가자. 힘껏 잘 가면 아마 100까지 갈지도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97세에 다시 새로운 걸 느꼈거든요. 뭐요? 그분이 좋은 책을 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영향력을 준 사람을
열 사람을 뽑았는데 네. 내가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하죠. 오, 예, 근데. 97세. 아, 97세. 그러니까, 다른 예. 분들은 몇 살이에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60대 후반, 70대 중반까지인데 내가 97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몸은 늙었지만은 네. 정신은 아직 젊었다.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럼 이제 어떡하지? 잘 가면 100세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래 99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일이 끝나지 않고 그대로 와요. 그런데 아. 새로운 일이 모여오는 거 아니지.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달라. 네. 99세에 왔거든요. 99세 네. 칼럼을 써달라. 그러니까 공연이 늙었다고 사진 볼 필요가 없으니까 네. 간 데까지 가보자. 그래서 이제 100세 넘은 다음에 이제 나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 느끼는 건 있는데 그 민관이 젊었을 때 10년 하면 멀어 보였는데 네. 이제는 1년이 10년이에요. 한 해 아. 사는 것이 10년 사는 것만큼 소중해요. 한 해가 10년이야. 예. 그러니까 더 좁아지지 않고 더 넓어졌죠. 네, 더 넓어졌네. 그러니까 1년이 10년이니까. 내가 봐도 괜찮아. 내가 나보고 너 잘못 살았다 생각 안 해요. 그래, 괜찮다. 그래, 괜찮다. 와, 다 같이 박수. 와. 여기까지는 100살을 넘어서 산다라는 게 사람이 어떤 의미와 가치와 있는지를 그냥 되게 짧게 함축적으로 그냥 예. 10분 강의예요. 예. 10분 강의. 그런데 예. 이제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예. 한번 제주도 가려고 비행사에 갔더니 예. 비행기 예약했는데 내 표가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 왜 없냐고 자꾸 물어봤더니 이상하다고 없다고. 103세는 3세로 나왔다는 게. 3살로? 예. 컴퓨터에서 100은, 컴퓨터에서 100은 없애버렸거든요. 어머머머머. 그러니까 3살로 나왔거든요. 3살. 야, 김영석 어린이, 김영석 어린이, 3살 어린이 오세요. 그렇게 방송해야겠다. 진짜요? 예. 106세가 되면요. 예. 초등학교 입학하라고 또 나올 거예요. 교수님, 우리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 받을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네, 갑시다. 나올까봐 걱정스러워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 받을 때까지. 아유, 아유, 재밌어요. 교수님, 여기 보면 이 책에서 쓴 게 지금까지 이렇게 그래도 살아오신 힘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사랑에서 주어진 지혜라고 했는데 그 교수님에게 그 사랑은 어떤 힘이 됐어요? 사랑은? 내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대해보면요 예. 자연과학을 공부한 학생들은 한 가지 물으면서 한 가지 답을 찾아요. 그게 답이 되거든요. 경제나 정치하는 사회과학을 공부한 학생들 보고서 물어보면 네.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어느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는 게. 근데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꼭 같은 답은 하나도 없어요. 아, 그렇죠. 하나가 되면 그것도 큰일 나요. 달라야 선택이 있고 창조력이 나오거든요. 근데 내 인생에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고 영원한 것. 네. 그 다음 하나는 사랑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태어나서 부모에 대한 사랑도 있고 친구와의 사랑도 있고 또 여성과의 사랑도 있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런데 가장 높은 데까지 간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네. 교황청의 법안 같은 사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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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기도를 해도 인류 전체를 위해서 맞아. 기도하죠. 예. 네. 예. 사랑의 넓이가 인생의 넓이다. 예. 사랑의 넓이가. 예. 네. 교수님은 그 사랑의 넓이를
어디까지 넓혀 보셨어요? 25세 때 해봐야 됐거든요. 네. 근데 25세 될 때까지는 내 나라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일제강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비교적 넓어졌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넓어지게 된 동기는 같이 공부한 윤동주 시인, 또 황순원 작가, 네. 홍창희 서학과 그 좋은 분이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살면서 식민지에서 사는 거 고충이 강하니까 그때에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다른 친구들보다 넓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예. 사랑의 넓이가. 예. 그렇죠. 민족을 위해 뭐 할 수 있을까? 내 민족을 국가 위해. 국가 위해서 뭐 할 수 있을까? 또 그 세 사람 다 그렇게 살았고. 네. 그 교수님 이제 62위에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이 사랑의 넓이랑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내 일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예, 예. 혹은 그게 또 사랑할 수 예, 있는 것? 예. 그것만큼 일에 가치가 있다라고 예. 이렇게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넓이만큼 인생의 가치가 있다 하는 게 민구하니 예를 들어 말하면 좀 미안하지만 같은 교수들이지만은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감춰줬을 수 있을까? 예. 또 뭐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 사람들은 정년퇴직하고 나면 대학이 잊어버려요. 아. 자기 인생도 없어지고. 그렇죠. 학교를 위해서 학문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바쳤던 사람은 네. 정년퇴직하면 대학과 더불어 남아요. 아. 예. 밖에 나와도 연세대학교 교수라든지 또 어느 대학의 무슨 역사학 교수라든지 학문과 더불어 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 친구인 안비옥 교수나 김태길 교수가 50년 동안 같은 분야에서 지났는데 우리는 항상 만나면 민족 국가를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아. 그런 내 친구들 보면 세상 떠날 때까지 일하게 돼요. 아.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그것이 인생이 늙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 네. 중간에 끝나는 사람, 미안하지만 이기주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던 사람. 아. 그래서 사랑의 높이, 사랑의 넓이가 넓이. 인생의 그 폭이 된다고. 네. 그런 얘기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예. 맺느냐에 따라서 예. 그 다음이 예. 달라지는군요. 예. 예. 교수님 요즘에 한국인이 그렇게 돈을 좋아한대요. 예. 미국 그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당신에게 가장 큰 인생의 의미는 뭐냐 그랬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 예. 그걸 1등으로 꼽은 예. 거예요. 그래서 예. 진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다 돈 때문에 비교하고 막 예, 맞았습니다. 진짜 철학을 하신 교수님으로서 예. 이 현실을 어떻게 예. 우리가 좀 예. 생각을 바꿔나가야 되는지 예. 좀 얘기해 주세요. 그제 내가 살아보니까요. 그걸 예.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요. 네. 소유로 만족하는 인생이에요. 아. 돈을 사랑하든지 네. 또 권력을 사랑하든지 명예를 사랑하든지 뭐든지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풍부해지고 그게 대가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소유함으로써 즐겁게 살자. 네. 그런 걸로 다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되구나. 그 생각 없을 순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누구나 소유를 가지고서 즐겁게 살자는 게 있는데 그 단계를 조금 넘어서는 사람은 예술이 뭐냐, 네. 예, 학문이 뭐냐, 진리라는 게 뭐냐,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가볍게 사는 거냐 조금 물어보기 시작해요. 네. 그건 소유가 아니고 정신적 가치를 만들어 가지는 사람. 네. 예.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가지게 되게 되면 민구안이 소유하려고 하지 않고 네. 예, 그걸 함께 하는 것, 나누어 가지는 것. 네. 그건 정신적 가치는 함께 가지지 않으면 못 가져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인데 네, 네.
불란서에 로망 롤레이라고 한 작가가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주앙 크리스토프라고 하는 작품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요. 네. 가까운 친구가 이제 오니까 막 연구 끝났다고, 다 끝났다 하니까 만족하냐고. 네. 만족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얼마나 만족하냐 그랬더니 이 아까운 걸 누굴 주느냐. 그래서 관 속에 넣어가지고 가져갈랜다. 그런데 그 작가의 그 정말 사랑하던 작품, 만족한 작품이 나왔는데 끝내고 나니까 이 아까운 걸 누굴 주냐 말이죠. 그러니까 관에 넣어가지고 갈랜다 말이죠. 그러니까 작품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관에 넣어가지고 가시면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작가도 없어지게 돼요. 그렇죠. 정신적 가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정말 교수님 강의를 잘 하시네요. 너무 이해가 돼.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소유는 절대로 그래요. 나눠 가질 수 없어. 근데 정신적 가치는 예. 나눌 때 가치가 되는 그랬어요. 거고. 그 이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말이죠. 예. 노래를 잘 불러서 박수 받았다는 게 네. 뭐냐? 그 노래를 가지고서 내가 가진 게 아니고 나눠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술가라든지 학자라든지 이건 전부 많이 나눠 가지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를 알게 되면 소유의 가치만 가지고 사는 건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배부른 돼지는 배고픔을 아는 인간만 못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정신적 가치는 내가 가지는 건 아니고 죽어도요. 그렇죠. 이런 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우리 사학과에 내 선배 교수 한 분이 여름방학에 유럽 여행을 하고 왔어요. 예, 예. 하고 와서 나보고 자기가 한 달 여름방학에 여러 좀 달려보려고 생각했는데 예, 예. 이탈리아에 가서 갔더니 나가 볼 게 많아서 한 달 다 이탈리아에서 보냈다 그래요. 예. 나보고서 김생 가서 어떠냐 그랬더니 나도 그러는 게 느꼈다고 예. 가보기서 가면 끝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민구하니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미켈란젤로를 얘기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라파엘의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의 그림을 외국에 팔려나가기도 하고 다 그래서도 미켈란젤로의 조각은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네. 이제 건축에 남아있고 한 뭐 성당의 부분 남았고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켈란젤로를 보기 위해서 이탈리아에 오는 사람만 해도 세계에서 모여든다고. 그렇죠.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 미켈란젤로는 좋은 예술품을 남겨줬기 때문에 국민 소득의 관광의 수입으로 올라오는 거에 5억 달러 된다고. 와. 해마다 5억 달러씩 벌어주면 100년이 얼마냐 그 말이죠. 미켈란젤로가.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기업가도 그걸 못 벌어준다. 맞아요. 예. 그만큼 예술이 소중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다 누구나 가지기 때문에 네. 누구나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거다. 그래서 정신적 가치를 아는 사람은 물질적 가치밖에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는 한차이 높은 거죠. 중남미원의 그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네. 그 사람은 평생 작은 차 그런 게 타고 다녔대요. 네. 그래서 타고 다녔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국민들이 다 좋은 차를 타면 나는 행복한다 그 말이지. 근데 네. 국민들보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게 되면 그 행복할 수 없지 않냐 말이지. 그러니까 그 정신적 가치라는 게 물질적 가치를 자꾸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도자가 정신적 가치를 모르게 되면 그건 지도자가 못 되죠. 그렇죠. 예. 정말 요즘에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물질적 가치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중요하게 예. 생각하고 예. 그러니까 그 왜 그 물질적 가치에 짓눌려서 예. 우울증이 너무 예. 많고요. 예. 공황장애도 예. 있고 이
뭐랄까, 이게 사람들이 정신적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지키고 키우는 건 하고 싶지만 정신적 가치를 키워 나가려면 사람들은 뭘 하면 좋아요?